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시작하죠. 오늘의 도전 424명이 도전했네요. 자, 가볼까요? 예, 어디가 나올지 두근두근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추측해 보시죠. 한번 어디가 나올지. 오, 이 무슨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네요. 예. 야, 사막인 것 같죠? 그렇죠? 어딜까요, 여러분? 되게 건조해 보이는데요? 빨리 가봅시다, 한번. 표지판을 뭐 봐야 어딘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대부분 교양 채널 하기 때문에, 하나 구독해 두시면 제 채널, 그럼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구독자분들은.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빨리 가봅시다. 이거 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게, 그죠? 어딜까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무슨 물 관개수로 같은 거, 이렇게 파이프수로 같은 거 같은데요, 그죠? 아, 지금 이게 이런 데서는 여러분 단서가 될수 있는 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디인지 지금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이 토양이 붉은 거 보면. 호주나 남아프리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이쪽에 거꾸로 표지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오면서 본다는 얘기니까, 검에서 막 그렇다면 여기 봐요. 저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럼 뭐지 그러면? 근데 호주라면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보자. 저거네요. 남미이네요. 폰테 소브레 리아초. 폰테 소브레 리아초. 폰테 소브레. 뭔가 여러분, 저기, 이런 데가 어딜까요? 오, 뭐야, 이거. 무슨 나무야, 이게. 야. 아가베인가? 여러분, 아가베란 식물이 있는데. 아, 만약에 아가베라면은 멕시코인데. 네, 됐죠. 폰테소브레가 어딜까요? 건조한 거 보니까 여러분, 저기 시날로아라든지 멕시코의 치와와라든지 이런 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멕시코인 것 같아요. 멕시코 이하의 아르헨티나에도 이렇게 더운 데가 있으려나? 두랑고, 치와와나 소노라 사막 이쪽일 것 같은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이고, 아니네. 야, 이거 어디야? 브라질이네, 브라질. 브라질이지, 브라질. 아유, 오늘 시작부터 그냥 아주 여기. 야, 브라질도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야, 여기도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네요. 8,530km나 떨어져 있네. 예, 남미는 맞았는데, 맞은 거라고 할 수가 있나? 자, 어쨌든, 뭐 시작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여기는, 야, 뭐야, 이거. 야, 우! 저기에, 저 산인가요? 봐봐. 동쪽으로 큰 산이 있네요? 동쪽으로 산이 있고, 뭐라고 써 있나, 여기. 저쪽으로 산이 있고, 꾸불꾸불하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여기가 동쪽. 그래서 뭐,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뭐. 아, 이게 서쪽으로 산이 있고, 유럽인 것 같은데요? 유럽, 캐나다, 유럽일 수도 있고, 캐나다일 수도 있고, 침입수가 많네요. 그쵸? 추운 지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봐. 이거 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달리는 거고, 그러면 영국이나 일본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일본은 이렇게 침입수가 이렇게 울창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딜까요? 그러면 미국?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로가 협소한 느낌. 여기 60km로 나와 있으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마일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면, 캐나다? 캐나다?
아니면 유럽? 와, 되게 울창하다, 그죠, 여러분? 어딜까요? 전혀 감을 못 잡겠네? 그, 근데 만약에 미국인데, 미국이나 캐나다인데, 유럽 찍으면 또 엄청 틀릴 텐데? 어디지? 아까 전에 뭐 있었죠? 와, 이거 되게 진짜 심심산골이다. 알래스칸가? 캐나다? 와, 멋있다. 와, 캐나다에 같아요. 캐나다 찍어볼게요. 캐나다에, 서쪽. 오. 오, 더 서쪽이었네. 맞았었죠? 맞았죠? 대충, 그죠? 여기네. 밴쿠버, 섬. 밴쿠버, 이제, 동네. 여기네. 빅토리아 섬. 아, 무슨 섬이야, 여기가. 밴쿠버 섬.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산이 보여가지고 산인들을 찍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었네요. 이야, 멋있다, 여기도, 그죠? 킬로미터 표시로 돼 있어서 미국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팀업스가 있어서 유럽의 북부나 아니면은 캐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나와 있어서 영어권이라고 생각했어서 왼쪽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프랑스어 같은 게 보였다 그러면 여기 퀘벡주 여기를 찍어야 되거든요. 예. 이쪽엔 프랑스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프랑스계 주민들이 예.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드넓은 캐나다에서 여러분 와 진짜 엄청 큰 나라예요 캐나다가 이 정도 맞았으면 잘 맞았다고 전 자화자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왠지 미국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 아닌가? 아니. 이런 횡단보도는 미국은 본 적이 없는데. 가만있어 봐. 이거. 이런 표시가, 왠지 캐나다 같은 표시가. 아니, 여기 나와있네. 죄송합니다. 못 읽겠습니다. 끼릴 문자네요. 끼릴 문자고. 더 가봅시다. 러시아란 얘기죠. 러시아래. 러시아 얘기라는 얘기고, 러시아에 어디냐가 문제죠. 여러분, 보면 러시아인데 꽤 남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십시오. 침엽수가 보이지 않죠? 저거 다 활엽수죠, 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 뭐라고 써 있냐?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아, 이거 끼리 문자를 왜못 읽지, 이거? 아, 진짜. 버스 정류장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봐, 여기가 농지가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일 가능성이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그 농업지대로 유명하거든요. 이 히틀러가 이 우크라이나 뺏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러시아에 침공한 거죠, 사실은. 아, 드넓은 대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평원. 여기 이렇게 보면 열어보십시오 이런 데가 있어요 그쵸 밀밭 밀과 보리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좀 남부 지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로가 잘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네요 이야 진짜 여러분, 러시아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특히 러시아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한번 타고 그 끝도 없는 지평선을 좀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베리아. 진짜. 여기 지금 무슨 주유소 같은 게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위에 시간이 보이시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기. 아, 가만있어
있어 보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루지아 쪽으로, 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로스코바, 이쯤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3400점. 조금 위였네, 더. 저 모스코바 근교였네요. 모스코바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네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런데, 그건 맞췄습니다. 그죠? 러시아인 건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로 가보죠, 뭐. 지금 진짜 4라운드인데요. 아, 이거 재밌다, 오늘을. 이거 어디야? 뭐야, 실내가 나오네. 이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수메르? 이거 뭐야, 이집트는 아닌데, 이거 뭐 수메르 문명인가? 이거 이란, 이라크인, 뭐 이런 거 같은데? 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실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여기 지금, 관장도. 지금, 그죠? 이라크, 와. 야, 이거 멋있다. 와. 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메소포타미아. 어딜까요? 여러분, 이라크에는 이라크. 이라크에,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 여러분, 이라크에, 바그다드인가요? 그런데 있는 박물관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거 봐요. 지금 군인들도 있고. 아, 컬렉션 좋다, 멋있다, 이런 거. 야, 옛날에 진짜. 야, 이런 문명이 진짜. 진짜 멋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실내가 나오냐, 참. 뜬금없다. 그죠? 진짜 랜덤으로 나오나 본데요? 이라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라크야. 바그다드. 여러분, 1km 떨어졌습니다. 4995점. 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아주 그냥. 아, 진짜. 이때 이르 이 짜릿한 쾌감. 이라크 뮤지엄. 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티그리스강, 그죠? 이라크가 이 바그다드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여러분 여기 유프라테스강 맞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아, 여기가 아닌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는 어디야? 저쪽인가? 이쪽인가? 어쨌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두강 사이의 땅. 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바그다드를 찍었는데 맞췄어요. 그쵸? 아,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 아, 1라운드 잘 맞았으면, 아, 또 오늘 또 15,000점 못 넘겠네. 아, 진짜. 여기는 뭐야? 분위기가? 일본? 아닌가? 일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저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일본 분위기도 조금 나는데, 근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면 일본이 아니죠. 그죠?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면? 이거 어디야, 이게? 자동차, 여기 저기, 뭐가 자동차에 뭐라고 써있다. 봅시다, 한번.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저기, 뭐야.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아, 안 보인다.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북쪽에 바다가 있어요. 아, 어디지? 여기 뭐가 있었지? 잠깐만, 예쁜 집 있네. 아, 어디지?
소개도 가봅시다. 뭐가 있... 잠시만, 뭐라고 써있지? 뭐라고 써있습니까, 저기? 칼페사! 비엔테 무슨 이거 뭐야? 어디, 저거 이탈리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디지? 우르바노, 센트로 우르바노, 프라이아 데 릴, 프라이아 데 포르테이오. 가만 있어봐,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콘첼로트 블렐라, 포르투카로인 것 같은데요, 그죠?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에, 가만 있어봐, 이거 어느 쪽이야? 북쪽으로? 근데 포르투갈의 북쪽으로 그 보이는 데가 있나? 아, 포르토. 아, 이런 데는 북쪽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데 찍어볼까요? 아, 이거 맞아. 아! 아, 비슷하게 맞추긴 했습니다. 아휴. 아, 첫 번째 때 그 잘못 찍은 게 통탄하네, 이거. 스페인. 아, 스페인어도 맞아, 스페인어. 북쪽의 바다, 아, 스페인이었네. 아, 스페인어. 그렇구나. 아, 그래도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몇점 맞았냐면, 15,000점 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 이거 통탄스럽습니다, 이거. 아, 이거 잘못 찍은 거, 이게. 아, 그래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내일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